안녕하세요. 파파인 영의 영입니다. 오늘은 발로란트 요원들의 역할 중 하나인 타격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시작하겠습니다. 먼저 타격대 요원들이 누가 있는지부터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타격대에는 총 5명이 있는데 Z, 레이즈, 피닉스, 레이나, 그리고 요루 이런 식으로 5명의 요원이 타격되고 이 타격대들은 타격대들마다 모두 기술이나 그 특징이 다 다르겠지만 타격대의 공통점은 적진 한 가운데로 이런 아니, 이런 식으로 적진 이런 식으로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적의 위치와 적을 처치하면서 아군들이 들어올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는 챔피언입니다. 어떻게 보면 돌진병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. 뭐 당당하게 돌진을 해서 적들의 위치와 적들을 처치하고 아군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도와주고, 혹여나 스파이크를 설치하고 있다고 하면, 스파이크를 설치할 수 있도록, 망을 봐주고, 옆에서 적들이 오지는 않는가, 확인을 해주면서, 아군을 도와주고, 돌진을 해서, 시간을 벌어주는 챔피언입니다. 그럼 지금까지, 발로란트 타격대, 관한 영상이었고요. 다음에는 또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